진짜 전국 어디서든 맛볼 수 없는 막걸리야 여기는. 여기 진짜 육국수만 알고 싶은 맛집이야 진짜. 인사? 어. 아, 나 이 오프닝이 제일 어색해 진짜. 안녕하세요. 만만볼까의 인종석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목포에 있는 아, 웃으세요. 괜찮아요. 더 크게 웃어주세요. 자. 어색하고 막. 여기는 진짜 제가 선수 시절 때부터 다니던 엄청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10년도부터 다녔으니까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여기 막걸리가 진짜 맛있거든. 다른 데 막걸리는 이렇게 막걸리 병에 이렇게 나오잖아 한 병. 여기 주전자에 사장님이 사장님만의 비법으로 하얀 것만 탁 위에 해서 주거든. 그게 사람 딱 띄어져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히지 진짜. 비법 알아요? 비법? 많았으면 내가 장사했지. 여기 안주도 엄청 맛있어요. 내가 여기서 좋아하는 거는 진짜로 떡돔, 닭발, 녹두빈대떡, 아구수육. 근데 아까 지금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막걸리 한잔 하자. 여기 진짜 막걸리가 탑이야 진짜. 생이 네. 네. 욱주 주세요. 욱주에 욱? 어, 욱주. 우에다가 어. 기역? 시옷. 아, 욱주? 어, 욱주. 나도 여기 목포 와서 먹었지. 마시면 욱주?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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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쭈. 아, 받아줬다. 아이고. 아, 하다 하다. 얼마 만에 왔어요? 형님? 여기? 얼마 만에 왔죠? 유튜브 초창기 때. 아, 유튜브 초창기 때. 아, 나 군대 갔다 온 것도 아신다니까. 애들, 애기들 딸 생긴 것도 알아. 이 욱지구는 이렇게 주전자에 이렇게 나와. 이거 엄청 커, 이거. 여기 몇 병 들어가죠, 막걸리? 이게 한 대, 1.3L. 세 병에 조금 들어가. 대금에 들어가, 이거. 이거 하나 찍어야 돼. 여기 안에서 이게 살얼음 딱 이렇게 떠 있거든. 봐봐 살얼음. 아, 지금 목말랐는데 잘 됐다. 짠. 우와, 이거 봐봐 하얗잖아 그냥 이렇게. 와, 달달하지? 어, 맑고. 이게 내가 수요일날 오후에 운동이 없었거든. 현대 있을 때 그럼 오전 운동 끝나고 점심도 안 먹고 바로 여기서 차 끌고 나오는 거야. 일로 낮술을 여기서 먹었거든. 얼마나 드셨어요? 제일 많이 드셨어요? 그래도 주전자 한 3개? 3, 4개는 먹지 않았어요? 네, 11개요? 어. 내 옛날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경정이랑 천식이랑 술 먹었는데 선생님이 그만 먹으라고 했어. 취한다고, 낮에. 아, 진짜 맛있어 이거. 애들 맨날 여기 공포의 자리였지. 어. 아, 계속 내가 원샷 하니까. 어, 근데 그 지금 원샷 하다가 애들이 가거든. 애들 나랑 술 먹기 싫어하거든. 근데 주문을 우리 안 한 것 같은데. 주문? 안 했나? 하자. 예. 예. 깍두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딱 막걸리 한 조각이 딱 좋아 진짜. 여기 녹두전에 고기도 들어가 있어. 양파 그 양념 소스도 맛있다니까. 좋아. 이거 고추에 딱 해갖고 딱 썰어갖고. 밥 먹은 지 3시간 됐지 않았어요? 밥 먹은 지? 3시간 됐지. 아, 여기 앉으세요 같이. 아, 여기 방청객 하면 되겠네. 같이 짠하면서 내가 말만 해도 웃으시니까. 아, 우리 일당 드려. 일당 드려야 돼. 잘 먹겠습니다. 와, 고기 냄새 나는 거 봐. 고기 냄새. 난 이 겉에 부분이 맛있어. 이 중간보다 이 겉에 바삭한 부분이 맛있더라고. 이렇게 넣어서 양파랑 같이 해서. 잘 먹겠습니다.
맛이 겉에 기름 쫙 있어갖고 바삭한 거 진짜 바삭해요. 아 집중한데 나 술 한 잔 더 먹겠다. 어때요 녹두전? 아 근데 맛있어요? 맞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어 좋다. 맛 표현을 더 잘하시네. 응. 저 꿀초랑 같이 먹어야 돼 양파. 연인 사이시죠? 네. 아 자주 오세요? 아 한 번씩. 아 둘이 안 맞아. 두 분이서 안 맞으시죠 말이. 얼마나 됐어요? 231. 아 그런 것까지 기억해요? 231. 와. 내가 13살이야. 아. 우. 아우. 행복해. 고기 맛있어. 좋아. 저 녹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구독하셨나요? 아니 하려고요. 네. 겁먹어서 하시는 거 아니죠? 그거 하셨나요 뭔가? 네, 꼭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 맛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네, 이모컨 네, 코로나 때문에 아, 남자랑 가까우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프로그램 네. 치즈가 뭐예요? 낙지 소리예요? 아 치즈가요? 그냥 저를 보는 거예요. 난 뭐라 에버랜드 갖고 사파리 가면은 막 곰 보고 막 그러잖아요. 나 뭐라고 그러냐 나 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 저는 공짜 거기는 유료. 어 닭발 나왔다. 불맛이 나거든 불향이. 어 닭돔 맞다. 우와. 어 닭돔. 닭돔 이게. 오. 닭돔이 닭돔. 저 통으로 다 먹어요? 살만 발려 먹어야지. 이게 지느러미를 싹 빼요 이렇게. 이 살은 여기밖에 없거든. 그냥 들고 이거 찌는 거 같아. 들고 먹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는 초콜릿 먹는데 지금 말씀은 시청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맛있어 있어. 아니 이게 못생겼잖아. 맛없을 줄 알았어. 아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으니까 아, 그만큼 맛있어서요? 여기 보면 여기 내장이잖아 다 여기 빡가잖아? 여기 또 살이 여기 있어 밑에
여기 있게. 그 밑에 이거 있어요. 이게 훨씬 맛있어 진짜. 통통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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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 육주 하나만 더 주세요. 떡국에 된장찌개 누룽지 고기 5시 다섯 조씩 먹고 왔는데 진짜 맛있어. 그리고 너무 좋아. 여기 앉으세요. 같이 오세요. 나 오늘 한 잔 사드릴게. 구독자분들이 저랑 술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제 거 유튜브 보셨어요? 지금? 내일요. 내일 보려고요? 어. 마음에 안 들어. 아, 또 내 자랑 해야겠네 이거.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딱 지금 딱 4개월 됐어요. 근데 저 사장님이랑 당나귀 위해서 봤어요. 아, 예. 여기 그때 당시에 당나귀기 PD님이셨어요. 아, 네, 사장님은 당나귀기. 갖고? 갖고? 네. 네. 네? 아, 잠깐만. 아, 미안해. 여기로 와봐. 여기 앉아봐 너. 아, 잠깐 얘기 좀 해야겠어 지금. 어. 아, 내가 어때서? 어. 제가 협박 당했어요. 아, 아니야. 아, 오케이. 콜. 아. 어. 여기. 아, 진짜? 아, 찾아왔다고요? 어떻게 알고? 아, 지나가다 봤어요? 아, 진짜? 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어, 아이고. 이거 빚 한 번. 아, 빚 좀 빚고. 아이씨, 이거 봤어, 삼촌 이거 하는 거? 보여줄게. 이거 술 먹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지나가다 온 거야? 지나가다. 아, 진짜? 아, 걸어가다가 보신 거예요? 아니, 차 타고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아, 정말. 아, 내가 안 볼 수가 없지. 등치가 이만한데. 아, 고마워요. 고마워.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공부 열심히 해. 네. 그렇지?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아니야. 감사하긴. 삼촌, 아,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구독자도 아닌데 뭐 사진을 찍어. 이것도 내가 여기서 먹는 거 중에 한 메뉴인데 아귀수, 이게 아귀수. 아귀수. 아, 간장 이거 소스에 딱 찍어서 먹네. 자, 이렇게 미자리 해갖고 난 간장에 와사비. 그리고 이거 찍어 먹어야 돼요, 대표님. 뭐야? 아귀 수육을 찍어 먹는 거. 그 아귀 수육 소스에 그게. 치즈에 꼭지카로 넣었고 와사비 딱 찍어서 와사비 딱 찍어서. 우와! 아, 와사비 너무 찍었어. 아귀 귀.
꼬들꼬들하다 공주야. 해요 해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 왔어 일부러. 아 근데 여기 진짜 동네 이런 데 있으면 진짜 자주 올 것 같아. 어 감사하지. 위치가 찐이라니까 진짜. 이모코 잘 안 들어. 남자친구 어디 가세요? 빼는 거 지금? 너 왜 도망가? 왜? 네? 아니 바람을 뭘 왜 쐬 지금? 좋다. 우리가 사줘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도와줬으니까. 네 사드릴게요.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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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테이블 소주 10병 드시면 사드릴게요. 아, 그럼요. 그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오세요. 네, 여기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많이 찍을게요. 예. 아, 죄송해요. 에? 아, 안 보인다고? 아, 안 보인다고. 연사 찍고 있어요. 아, 역시. 그럼. 와.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아이고. 고마워요. 여기 시민들이 분량을 다 만들어 주시네. 시민들이. 오르네 올라. 참. 형님 저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여기 진짜 내가 진짜로 증명할 수 있는 집이야. 여기 다닌 지가 벌써 12년째인데 목포에 워낙 먹거리가 많으니까 전라도에 영암도 먹거리도 많고 뭐 전라도 뭐 여수도 많고 뭐 광양도 있고 뭐 구례도 있고 많지만 그래도 내가 이쪽에 내려와서 터를 잡고 영암민속신단이라는 그런 그래서 생활을 딱 했을 때 이 집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진짜. 그리고 나한테는 진짜 추억이 있는 장소죠. 오늘 너무 호응을 많이 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목포시내에서 언제든지 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보면 또 인사 한번 해요 같이. 이쁜 사랑하고 결혼식 때는 부르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건 뭐야? 닭발, 닭발. 아... 닭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아, 그거 말고 이거 끝나는 박수. 끝나는 박수. 수고하셨습니다.